인기님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시겠어요? 반도체 섹터가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그 중에서도 그 종목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라면 네.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지만,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일 오를 거다라고 그냥 예상해서 매매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이 96,800원이긴 한데, 3년 정도 지난 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매물이 조금 있기는 하긴 하지만 보통 신고가를 1년 이 정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신고가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좀 매물이 많이는 없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만 원인데 네. 하이닉스는 이게 또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하이닉스는 예전에 고점이 15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현재 18만 원대니까 고점 정도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근처에 있고,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또 신고가 자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또 신고가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뭐 다른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네. 이것도 또 신고가 자리란 그러네요.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예.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 테마 내에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막 돌아가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테마 분위기가 좋게 오.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아, 많거든요. 네. 만약에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 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주도 섹터가 계속 나의 매매 후보군에는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네. 반도체 주가 올랐던 이력이 많잖아요. 네. 주식이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으면은 네.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서 오르는 날이면 또 쉽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다음날 시장이 열렸을 때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부합하게 되면 종목을 고른다.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될수 있다. 예시가 맞나요? 있다면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네.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1위부터 한 15위까지 쭉 네, 보시고요. 그 정도 보면은 네.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5% 이상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죠. 너무 종목이거든요.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뭐한 3%씩만 올라줘도 다른 반도체 주는 좀 쉽게 또갈수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을 저는 공략을 할 예정이에요. 10%에서 한10% 이상 그냥 상승률로 봤을 때 절대 숫자가 가장 높은. 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저는 항상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종목이 좀 그날 대장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또 제일 강할 확률이 높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매매를 할 거고, 또 네. 그 종목이 이전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렇게 뭐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핑크색이 많이 나오면은 훨씬 좋겠죠. 이 핑크의 의미 다른 영상에서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래대금이 그날 1,000억 원 이상 폭발했고, 이 시세가 10% 이상 올랐고,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일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네. 이전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은 이번에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과거 종목의 이력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만 하면은 누가 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팔아가지고 팔고. 막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네. 어떤 종목은 좀 올랐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만의 이 세팅을 통해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네. 이거는 그냥 HTS에서 설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신 아, 이거 거예요? HTS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키움증권 영업문 아, 기준으로 여기서 예.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수식 관리자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수식 관리자 들어가시면은 강세 약세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강세 약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억 10%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게 뭐 저는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만드시면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게 이렇게 추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이게 조건이거든요. 거래대금이 네. 1000억 이상이고, 그리고 엔드니까 두개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5가
시초가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의 1.1배니까 10% 이상 상승해야 하는 거죠. C가 그때 종가예요. 거래대금 1000억이 넘으면서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렇게 핑크색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종가 기준 시세 대비 10% 이상 오른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면 강세 패턴은 잡힌다고 보면 돼요. 왜 딱 두 개로 추리신 걸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한 건데 사실 뭐 이게 핑크색이 뜬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10% 오른 게 있고 어떤 거는 딱 1000억 터지고 10% 있던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거래대금이 1조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략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네. 설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시고 대략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였는지. 그래서 상한가 자주 갔으면 아무래도 상한가까지 쏘아 올릴 네. 힘이 강하다고 판단을 또 하시고 이거를 한 9시 반 이상부터 쭉 보신다는 거죠? 아, 네. 이후부터.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 상위를 너무 아침에 보면은 네. 그날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하면 변동성이 좀 되게 심하거든요. 오, 이게 오르는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침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전 찾지를 않고요. 대략 아까 9시 반이라고 말씀드렸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안정되면서 결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부터 이제 오늘 갈 종목을 찾는데 이게 뭐 그냥 9시 반은 대략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일찍 보일 때도 있어요. 뭐 네. 9시 10분 이럴 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네. 빨리 보이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되고 아니면 9시 반에도 안 보이고 진짜 뭐 늦으면 11시에 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확실히 좀 주도주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이런 장대양봉 터져서 나의 조건식에 딱 들어맞았다. 네. 그래서 매매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 네. 아까 자람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 네. 이날에 그 상한가 간 날에 또 이렇게 매매를 3월... 했었고요. 4월 1일입니다. 아, 4월 첫날. 네. 아, 그날 반도체가 좋아서 네. 자람은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다. 네. 그 얘기를 하셨죠. 이때 상승했을 때 이날 상한가 가고 또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전에 좀 이력이 없었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했었어요. 아, 그때는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가는 거를 보고 네. 못 잡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아. 그래도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 종목이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야겠다. 그냥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 한 두 번만 돼도 나의 조건에는 부합한다고 보면 돼요? 아까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상한가가 연속으로 세 번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날의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는 장대 봉이 뜨긴 했는데 시초가가 상한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약간 광기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다음에 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4월 첫날에 그 선택 결정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걸까요? 그 네. 이후에는 이제 좀 반도체 중에 자람이 대장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FST가 아니라 이게 FST가 없었으면은 네. 자람이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눠진 거죠. 소위 말해서 수급이 분산되면서 네. 1등은 못했다. 네. 제가 반도체 중에 제일 많이 매매했던 거는 한미반도체를 제일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역시.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어서 그렇게 많이 사기가 쉽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심하게 터지는 건 아니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한 1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을 실어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아, 시가총액이 많다는 건 큰 물량을 넣어도 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크다? 시가총액이 좀 적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좀 많이 살려고 해도 가격 변동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이 좀 시총이 한 뭐 10조 이렇다고 하면은 네. 호가창에 쌓여있는 물량들도 아래 위로 다 많고 해서 많은 물량을 매매하기가 좀 네. 수월해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네. 뜨면서 상승할 때도 이렇게 장대양봉이 뜰 때 반도체가 좀 주도 섹터가 되고 그때 한미반도체가 대장인 날에 좀 계속 매매를 했었었고요. 작년에도.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8일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고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날에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수익을 많이 냈던 날이었었어요. 하루 만에 한 6,800만 원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독 선택을 받는 종목은 저희가 핑크색으로 표현하면서 끼 있는 종목 이렇게 네.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 끼 있는 종목의 정의를 좀 네.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의 좀 네. 관심을 많이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네.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근데 네. 사실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건 쉽게 빠질 수 있다도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쉽게 네. 빠진 이력이 있는지 또 보면 돼요. 윗꼬리를 되게 많이 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다
하다가 빠진 게 윗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뭐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오해 그 거래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래대금 네. 상위에서 몇 개 봤을 때 그냥 네. 대안전선이 네. 보여서 해봤는데요. 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골이가 막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날에 13% 올라갔다가 다 빠져서 4% 올라서 끝난 거고 또 뭐 이런 날에도 장중에 10% 올랐다가 3% 올라서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날에도 핑크색이 10% 이상 올라서 뜨긴 네. 했는데 장중에 25%가 올랐다가 네. 10%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윗꼬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도 4월 5일에도 장중에 21%까지 갔다가 12%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은 떨어졌던 이력이 되게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윗꼬리가 많은 종목을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은 또 다시 그게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르는 날에는 저는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이 종목을 올라갔다 하면 떨어지는 종목이다 하면은 좀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안 사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 이력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대신에 또 이거 핑크색 많이 뜨는 강세 패턴 많이 뜨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다 이 종목 올라가면 상치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사더라도 그냥 쉽게 안 팔거든요. 끝까지 버텨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단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전 차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뉴스 같은 건 전혀 보시지 않는 건가요? 아, 뉴스 물론 봅니다. 뉴스를 보고 이거를 바로 사고 팔고 이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뉴스가 좀 세면은 네. 이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뉴스가 좀 세고 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언제 뭐 임상시험 결과 발표가 있다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결과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기대가 끝난 거잖아요. 소멸. 그래서 기대감이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를 참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급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수급을 저는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참고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는 네.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매매하는 게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나오는데 뭐 프로그램 매매가 뭐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꼭 올라가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는 키움증권 화면 기준으로 0778번 종목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판단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기관 투자자 가집계라는 것도 있어요. 기관이 매매하는 거를 참고하는 방법은 키움증권 HTS의 1051번 장중 투자자별 매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하루에 기관 투자자 수급이 4번 나오거든요. 1차 때는 기관은 안 나오고 2차부터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기관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가집계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끼이는 종목이다가 주도 섹터예요? 주도주예요? 근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네. 탈락인가요? 아 이게 좀 시총이 큰 규모가 높은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반드시 붙어야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유연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이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주도주에만 수급이 유입되면 그때는 또 후보로 선별을 하세요. 근데 일단 제일 우선이 네. 그날 시장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라는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돼야지 네. 다른 종목들을 이후에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천만 원, 오늘 제가 6,40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다음날 1억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크게 잃었던 경험도 기억을 하시는지. 제일 크게 잃었던 거 기억나는 게 하루에 5천만 원대 잃었던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2월이요?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게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었는데 1월 17일에 좀 네. 많이 올랐는데 이때 좀 높게 샀다가 이게 손절을 못해가지고 좀 손실을 한번 되게 많이 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손절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종목의 수급이 뺏길 때도 손절을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한 3% 손실 넘어가면 손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많이 사가지고 손절을 못했었어요. 한 5억 정도 샀었는데 금액을 많이 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게 좀 원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좀 손실을 봤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애초에 좀 종목 선전도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세 패턴이 없잖아요. 밑꼬리도 많이 나는 종목이고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못 골랐을 때 크게 손실받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멘탈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좀 번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난 거를 계속 빼놓고 다른 데 있는 거고 주식하는 내 금액에서만 이제 날려도 날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또 날렸다고 하더라도 또 어차피 원칙만 지켜서 계속 매매를 하면 결국에 또 수익을 낼 거라는 것을 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좀 기분이 안 좋긴 해도 뭐 결국에 다시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잃으면은 예수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매매하기 더 쉬워 줘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이전에는 힘들 때 더 많이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네, 이게 원래 한번 좀 크게 손실을 보면은 사람이 좀 심리 상태가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손실 보면은 그거를 좀 빨리 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초조해지잖아요. 부담이 있거든요. 원칙에 안 맞는데도 막 들어가서 뇌동매매라고 하죠. 이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보통 크게 손실 보면은 뇌동매매에서 또 더 날리고 이게 반복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좀 초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크게 손실 나면 또 계속 더 날리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리고 보통 크게 손실 나면 이것도 빨리 메꾸려고 돈을 막 더 넣는단 말이에요. 주식 계좌에서 그러면 이제 또 멘탈도 안 좋은 상황에서 돈까지 커지니까 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제가 좀 매매하는 기법에 대한 확신도 있고 좀 이런 심리를 다스리는 이런 능력도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손실 난 거를 좀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내일은 최선의 그냥 내일만의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일지 다 쓰시는 거죠? 아, 매매 일지를 저는 모든 매매한 걸 다 쓰지는 않고요. 매매한 것 중에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크게 손실 본 거를 다 적어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은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은 또 이제 이 실수하지 말자. 네, 이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크게 날리는 게 언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만 하시면은 이제 또 큰 손실을 막을 실수가 있을 것 같고 큰 손실이 안 나면은 어차피 또 알아서 수익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실 나는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00만 원으로 할 때는 수익이 거의 얼마 안 나겠죠. 그런데 그거를 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또 시간하고 노력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하는 것처럼 이걸 배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본인 매매 내역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어떨 때 수익이 나는지도 또 잘 정립이 돼야겠죠.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확실히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이제 수익만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100만 원부터 올릴 때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그릇을 금방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한 번에 막 확확 올리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한 번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또 1억까지 충분히 또 볼 수가 있거든요. 1억까지 충분히? 네. 근데 또 1억을 만들면은 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매매 금액도 높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1억을 버는 것도 훨씬 쉬울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굴릴 때와 1000만 원을 굴릴 때와 1억 원을 굴릴 때와 매매 원칙은 동일하겠지만 그 심리가 다스려지지가 그렇죠. 않아서 손실 사례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1억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수익금 1억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래도 내 주식 계좌 예수금은 한 1000만 원일 수가 있는 거죠. 아, 1000만 원으로도 1억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빼놓은 수익금이 총 그 정도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올리진 마라. 네, 천천히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뭐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멈추고, 언제는 또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점점 좀 그릇도 높여 나가고 매매 실력도 향상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님도 갑자기 금액을 올렸다가 내가 이만큼으로 굴리니까 계속 손실이 나네 하면서 다시 줄였다가 늘리신 경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일 때는 내 내공이 부족했던 게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네. 또 시장 상황이 좀 안 따라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아까 손실이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매 금액을 좀 확 줄였거든요. 네, 좀 줄이고 나니까 이제 또 오히려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그럴 땐 다시 또 시장 분위기와 함께 늘려가기도 하고. 네, 계속 또 이제 수익이 쌓이면 또 이제 늘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